에이 불나 빨리 안 되려 해! 오늘은 청소 브이로그를 찍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35분. 청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헬리콥터 윌. 선글라스 끼고 내가 먼지를 찾는다고 하는데 다 보입니다. 아, 다 보입니다. 선글라스 껴도. 알겠죠? 사람들이 말이야. 일단은 준비물이 이거. 먼지 닦는 전정기 부직포. 일단 요것만 이렇게 있으면은 준비는 거의 끝났죠. 그리고 바닥을 지배하는 요거 이마트에서 굉장히 저렴하게 팔아요. 이거 엄청 쌉니다. 진짜 급한 거 빨리 신속 정화 할 때는 요거를 사용하고. 아, 오늘 좀 날이다. 오늘 좀 바닥 좀 박살내야겠다. 스팀. 그래서 오늘은 스팀 타월로 조질 예정입니다. 자신만의 어떤 패턴을 그립니다. 어디서부터 공략을 할지. 나는 시계 방향으로 여기 주방부터 요렇게 자, 청소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옆에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그런 신념으로 청소를 합니다. 이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깔끔하지. 청소할 게 뭐 있냐? 약초 먹었냐? 뭐. 하지만 아니에요. 특히 이거 황금 보입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게름대 같은 거, 특히 이 부분 뭐 얼룩. 이거를 지금 최초로 박살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이게 수월해요. 일단 이건 뭐 자, 이거면 끝나. 나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겨우 올라가세요. 겨우 올라간 다음에 쓱쓱쓱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런 쓰댕에 지문 있고 막 녹슬고 얼룩지고 쓰댕은 광이 나야 돼. 좋아 이게 잘 닦여.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이게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누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지문이 많이 생기고 기름때. 사실 이거 내가 매일 닦았는데 안 지워지더라고. 이게 아무리 닦아도 안 지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포기해야지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안 되는 거를 계속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막혀. 여기는 이제 TV 더러워진 부분만 이렇게 해가지고 쓱쓱쓱 문지른 다음에 더러워진 부분만 이렇게 닦아내면은 나중에 여기는 깨끗한데 여기는 좀 얼룩이 져요. 그러니까 소위 당 차이가 나는 거죠. 전문용으로. 지금은 뭐 좀 뭐 티가 안 나지만은 조금 지나면 여기만 깨끗해지고 또 여기는 좀 얼룩이 살짝 남는다는 거죠. 오늘 지워졌네? 뭐야? 이봐, 이봐. 뭔 됐어? 이거는 이렇게 이걸 이제 어떻게 닦냐? 이렇게 또 닦다 보면은 옆으로 또 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시겠죠. 살짝 앞으로 당겨서 공간을 확보합니다. 원래 한쪽으로만 이렇게 닦아줘야 돼. 보면 몇번 닦아보니까 이렇게 닦다가 이렇게 닦으면은 또 거기서 이렇게 뭔가 얼룩이 지더라고 이게. 빡텐쇼 이거. 그냥 먼지 닦는 사람들은 좀 초보고 기술자, 전문가 살짝 비벼주세요. 왜? 쟁쟁기 먼지는 쟁쟁기에 취약하거든. 광이라거라 쓰레기야. 먼지가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기왕 닦는 거 그냥 쓱쓱쓱. 어? 먼지 없네? 아니 이거 아니야. 저 하나의 절차고 진행 과정이야. 없어도 그냥 있는 척. 좀 이렇게 열어놓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물 때문에. 약간 그 부직포. 이런 돌출 부위. 이쑤시개 같은 걸로 갖고 와가지고 여기 틈새까지 다 긁어내거든. 근데 지금 그런 모습까지 보이면 나중에 이상하게 볼 것 같아가지고 자제하겠습니다. 8분 2초 뭐 우리가 가져간 막 그거 여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두 번 눌러야 됩니다. 에? 간략하게 보기 그거 이렇게 얼마 좋아요. 이승재 너무 깔끔하고 좋잖아요. 한눈에 보니까. 그래서 하트 두 번 줄게요.
청소했을 텐데. 100%를 보여주면은 날 좀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도 한 70% 정도만 청소했습니다. 100%를 보고 싶으면은 댓글 다세요. 100%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 1시 30분 1시 30분, 한 2시간 정도 했네요. 아, 맘먹고 청소하면 5시간 정도 청소합니다.